여러분 지금 신한 앵커 우리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시즌 앤더스와 케이트 로스의 연기 세 번째 세트가 끝이 나고 김성대가 진영화 선수를 잡아주면서 2대1로 케이트 로스터가 앞서가게 됐습니다. 아, 현재 상황에서 김성대 선수의 마치 키가 자란 듯한 예. 김성대가 거대해진 듯한 그런 느낌의 플레이였습니다. 네, 정말 네. 그 앞서서 제가 뭐 실수로 1패를 빼먹었었는데 네. 김성대 선수는 플레이오프에서 포스트시즌에서 5연패 중이었죠.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팀의 그런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얼마나 많이 미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뭔가 각성을 했는지 그 중간중간에 원래 한 번 실수하면 계속 실수가 좀 이어지던 게 김성대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죠. 드론 뺄 때 빼고 뮤탈 나와서 상대방의 본진 노리고 역시 프로토스와 저거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커세어 관리입니다. 네. 그런데 커세어 관리가 오늘 별로 좋지 않았죠. 지금 게다가 이걸 파고드는 움직임은 정말 우리 소위 메시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급이에요. 경기를 할 때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 진정호 선수가 그 4질러 투하콘 이 병력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추가로 질럿이 도착하기 전에도 4질럿에다가 투하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성대 선수가 뮤탈스크 포기의 투성컨이었거든요. 약간 불안했거든요, 김성대 선수. 근데 딱 김성대 선수 입장에서 딱 바라볼 때 이거 진영아 선수가 고민하고 있구나. 바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 전 타이밍이 히드라도 잡으면 좋겠고요. 4질럿 타이밍에 잡았어도 됩니다. 4질럿 타이밍? 4질럿 때 네. 싸우고 그쵸. 그런 다음에 뒤에 투하칸이 있죠. 그리고 질럿 4개가 더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싸웠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결국 그 병력이 잡히긴 잡히지만 상대방의 주병력을 묶어둡니다. 게다가 서로 바꿔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4시 멀티 완성 하이 템플러의 스톰을 모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커세어도 살아있었겠죠. 왜 거기서 그렇게 빼는 판단을 한 건지 지금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상당히 진영호 선수가 왜 이렇게 미친 플레이를 한 것인지 너무나도 아쉽네요. 사실로 투하권 때문에 히드라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들어갔으면은 말씀해주신 그 추가적으로 4질럿이 달라오고 히드라가 에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질럿이 옆에 있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혹시 주도권을 진영호 선수가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네, 진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때 고민했던 게 이번 경기의 패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김성수 선수는 들어가서 한번 흐름 잡자마자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프로토스의 질럿이 공격 되는 상황에서 히드라는 공격 계속 압도를 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지금 사실 이전 초는 뭐 진영아 선수가 본진에서 충원된 병력으로 인해서 잘 싸웠을 때 좀 네. 지나고 나서 막 김성대가 더 올라올 때까지도요. 네, 전반적인 전투는 좋았었는데 사이언스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늦었었고요. 아, 네. 반면에 히드라는 나오지마자 정말 공격 된 히드라 쉽게 보기 어렵죠. 뮤탈만 가면서 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요. 이 상황에서 히드라가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뮤탈을 통해서 상대방의 템플러를 잡아주면서 안전한 타이밍에 히드라가 힘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안정감. 게다가 러커를 이렇게 전방에 배치시키면서 이렇게 되면 프로토스가 어떤 감정이 생기나 마음이 급해집니다. 서로 그거 변태가 되면 내가 진다 이런 그 압박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좋은 플레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투 중에 상대편 진영에서 변태되는 러커 같은 경우는 거의 C4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럼요. 이거 폭탄 설치하는 거 저거 빵 터지는 순간 아차 옵저버도 없는데 이런 느낌 바로 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김성호 선수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했습니다. 러커 대놓고 업그레이드 했죠 이러면서 이탈스가 한 번도 꼽았어요. 정말 그것도 생각 자체가 진영호 선수의 생각 범위 밖에서 김성호 선수가 계속 진영호 선수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혹시 진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쫓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네, 김성대 선수와 진영호 선수 바로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상대편 진영의 뮤탈리스크를 집어넣고 반면에 진영호는 결국 한시의 공격을 주저한 그 순간부터 완전 걸렸습니다. 김성대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진영화를 잡아냈고 그거 2대1이 됐습니다. 아, 뭐 느낌 자체가 게이트 로스터의 적의 믿음이 실립니다. 그리고 네. 그 믿음이 막 연결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KT 입장에서는 적을 내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강민이 나오잖아요. 2011년 적을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적이 선수입니다. 7점 전승. 네,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경훈 선수가 적을 되기 좋은 선수는 맞는데 맞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고강민 숫자로는 예전에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경민 선수 굉장히 사실 좋은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KT 롤스의 저거는 지금 그 정규 시즌의 숫자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순 정규 시즌 숫자로만 따졌을 때 확실히 이경민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죠. 어떻게나 올해 저그전 이제 뭐 8승 2패로 80% 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위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이경민 선수이긴 하지만 이경민 선수이긴 합니다만 상대하는 권은 선수의 베이스 자체가 지금 고간민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자, 하지만 워낙 그 이경민
이렇게 팀이 약간 어려울 때도 자신의 페이스를 또 즐길 줄 아는 선수고 자신의 페이스로 밀고 나갔지 표정에서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경민은 이런 네. 분위기가 시대에게 뭔가 좀 선상용화 있었거든요. 그나마 기대하고 시대는 이경민을 내면에서 봤고 케이트는 고강인. 아 이땐 뭐 적은 대놓고 내미네요. 그럼요. 전체 성적은 안 좋았지만 이제 드디어 방송 울렁증에서 탈출했습니다. 예, 네, 그걸 탈출한 이후에 지금 경기력은 태란까지 잡아냈죠. 특히나 프로토스 만나면 이 안정적인 분위기, 특히나 빌드가 많아요. 단순히 그냥 하이브 저그도 아니고 레어 저그도 아니고 모든 스타일을 소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도 이경민 선수보다는 고강민 선수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그만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강민 선수에게겠습니다. 게다가 상대 전적 1-0.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고 있는 이경민과 달라진 저그의 케이트 로이스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주자예요. 고강민 선수 완전 자신도 달라졌으니까요.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이경민과 고강민의 경기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경민 네 번째 네오아지텍 넷이었고 상단 12시는 고강민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 번째 세트까지는 시젠투스가 엔트리적으로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대2 상황 도려. 그리고 네 번째 세트는 근데 케이트로스가 엔트리가 좀 좋습니다. 게다가 네. 남은 경기에 누가 남았냐 바로 김대엽 선수가 남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케이트는 이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을 시작부터 만든 것이고요. 당연히 CJ를 상대로 뭐 4대0, 4대1에 압도하는 승리를 KT조차도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경기를 굉장히 길게 볼 건데 일단 오늘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고강민 선수가 원래 그 태왕이라고 불리는 선수 아니었습니까? 네. 무엇보다 그 스타판에서 저희 뭐 e스포츠에서 치욕스러운 별명이 없는데 정말 그 패왕 중에 한 명이다. 나는 경기만 나오면 매번 패해서 패왕.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 네. 그 패왕이라는 단어는 중국 쪽에서 강한 그렇죠. 그런 왕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우리 예, 저희가 e스포츠 쪽에는 말씀하신 대로 e스포츠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쪽 특히나 그 패왕의 뭐 저그 진영의 선둔 고강민 뭐 이런 그렇죠. 식의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고강민을 딱 보면은 그게 고강민 맞아? 그쵸. 지금의 고강민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정말,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네, 다른 선수 인격이 아마 두 개가 있는 게 아닐까. 왼손 인격, 오른쪽 인격이 달라요, 이 선수는. 네, 그 네.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180도 선수가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고강민 선수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경민 선수가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한 번 판단할 때마다 원래 한 번의 그 판단이 정말 그 큰, 예, 좀 중요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프로토스입니다. 지금도 고강민 움직임이 굉장히 나거든요.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네. 저그들이 보통 이런 쪽에다 해처리를 잘 피지 않습니다. 좀 공격적인 해처리 미치고 이번 경기에서 뭔가 초반 초중반에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강민 선수가 이제 드로 두 개를 활용한 그런 움직임들 지금 이경민 이걸 만약에 더 놓치고 오래 버티게 된다면은 위협적인 것들이 상당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얼마나 궁금하면 프로브 두 개로 가겠습니까? 매번 입구 지역에 홀드 한번 해놓은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빠른 포지를 강요해서 캐논을 짓게 만들고 자신은 네, 그냥 노스포닝 3회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스포닝 없는 상태에서 멀티부터 했었거든요. 야, 투프로 고장 트론이 지금 일꾼 교전. 네. 일꾼 교전! 아, 고강민 뺐고요. 일단 안쪽까지 허용하나요? 일단 허용 두, 일단은 이경민은 무조건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 일단 보긴 보는데 상황 자체가 확실히 고강민 선수 쪽으로 예, 많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와, 그 웅진의 저그였던가요? 그 벨트웨이에서 이런 플레이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드론으로 입구를 막고 나와서 뭐 해처리를 건설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펼치면서 처음부터 좀 많이 앞서나가는 그림을 좀 고강민 선수가 좀 보여줍니다. 저도 이경민 본 거 굉장히 의미 있죠? 그렇죠. 보긴 봤는데 그냥 기분만 나빠요. 일단은 그게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해처리를 3개 피고 스포닝을 지었는데 자신은 게이트웨이가 아니고 포즈를 먼저 지어놨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돈 낭비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난 98년, 99년도 아니고 몰래 파일런 지어서 캐논러시 성공하지 않는 한 이건 안 된다는 얘긴데 네. 야 이거 진짜 이거 좀 이제 그 공군에서 김경모 선수가 벨트웨이에서 좀 그 경기를 보여준 적이 있죠. 입구정 맞고 미넬라 멀티, 안바닥 멀티 그러면서 예, 노스포닝 3회 처리 빌드하면서 프로토스 압도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프로브로 봤다는 것. 네. 네,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자, 아! 이경민 정말 그렇죠. 끝까지 하네요. 네, 뭔가 보여주네요. 이경민 선수도 네, 확실히 출발 자체가 고강민 선수가 많이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드론 한 개 잡아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도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확실히 이경민 선수는 뭔가 기세에서는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네, 자, 보여주고 그리고 이경민 선수 드론
하나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초반에 약간은 기분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이후에 프로브를 통해서 일단 드론 하나 잡아주면서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는 이경민인데요. 네, 일단은 그래도 역시 프로토스가 겁이 납니다. 예, 지금부터 한 4, 5분 정도는 프로토스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무조건적인 적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차를 부유하게 폈기 때문에 단순히 당연히 불량 빌딩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다가 히드라의 공격이다. 전방의 적이, 전진의 적이 히드라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굉장히 가까운 쪽에서 뭔가 튀쳐나오는 걸 이경민이 충분히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프로가 가서 이동했을 때 봤던 거 안 봤어도 알고 있거든요. 감으로 좀 그럼요. 좀 이경민 선수는 그렇죠. 분명히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알았으면 더 빨리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신상문 선수의 투스타 레이스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만 그 얻어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 말씀해 주신 김정민 선수님이 짚어주신 전진의 처리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노스프리 3회 처리로 했기 때문에 히드라를 어느 정도 생산하고 공격을 선택을 하더라도 부유하단 말이죠, 저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질러시 효과를 좀 많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저 프로브 따라서 저글링이 다 가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가 지금 셋이 멀티 좀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질러 투기 타이밍이 저글링 순위 이기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히드라의 타이밍을 알 수가 있고 지금부터 캐논저도 늦지가 않는다는 게 지금 이제 이경민 선수가 잘해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히드라를 줄이지 못하고 저글링만 줄이고 질러씨 같이 질러파 저글링이 서로 없어진다. 이러면은 프로토스가 좀 힘든 부분이 단순 캐논만으로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좀 위험 부담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캐논의 자원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넥스트의 타이밍을 그냥 못 잡거든요, 이경민. 그냥 단순 압박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받쳐주는 질럿이 전혀 없습니다. 캐논 터져야 됩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지금 저 슬슬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에서만 뭔가 터져나오는 것을 봤을 고강민이 봤거든요. 지금 파일러 1.4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옆쪽에 파일러까지 건설해주는 모습인데 야 고강민 선수는 빨라요. 히드라가 출발하기도 전에 드론을 미리 눌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드라 도착할 때 추가적으로 드론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예 그냥 뭐 이 정도에서 그치고 힘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지금 고강민 선수는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래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커세어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면서 히드라의 사장거리 업그레이드를 눌러놓고 엇박자의 가도 또 그것에 그냥 선방이 뜬다는 프로토스 굉장히 요즘에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절대로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경민 선수가 커세어를 생산하고 정찰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집 입구 쪽에 캐논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게이트웨이를 늘리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고강민 선수의 이 오이드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드론 생산했다는 부분을 캐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야 이거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경민 선수가 상대편 진영을 좀 살펴보는 상황이 됐고요. 예. 템플 아카이브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꽃이도 이제 파괴되면서 아주 불편함을 조금 더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이어지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경민 선수의 경기 컨셉이 굉장히 모호하죠. 딱히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를 경기 보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컨셉이 좀 별로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건데 먼저 일단 게이트웨이를 많이 늘리면서 발업 질러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템플러 어카이브를 올려서 템플러, 다크 템플러 한 개 생산하겠다는 생각. 이러한 것이 일단은 저그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별로 좋지 않아요.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어쨌든 포지에서 업그레이드를 들어왔던 부분에서 포지가 파괴가 당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네. 그 이외에 안 좋은 부분들이 더 많죠. 네, 확실히 자원 상황에서도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방금 전에 그 가스 돌아시킨다고 해서 파일럿도 파괴시켜줬고 저그 입장에서 오버로드가 게이트웨이 늘어나는 것을 다 확인했고 이게 질럿이 가서 히드라가 이제는 마중 나와도 될 정도의 숫자가 쌓였습니다. 아 이제 공격 타이밍 노리면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는 이경민 선수인데요. 질럿 두 개는 바깥으로 돌려놨고요. 네 그렇죠. 고강민 선수가 얼마나 상황이 좋냐면 드론 보충할 거 다 해놓고 히드라로 겁을 주러 가면서도 수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경민 선수의 질럿 두기 이런 압박은 필수예요. 본인도 안 치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요. 기가 막힌데요. 아직도 공격을 안 됐죠. 아직도 공격을 안 된 상황에서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경민 돌 보세요, 지금 고강민 선수. 날라다니는데요, 고강민. 지금 양쪽에서 상대편을 계속 압박하는 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초가 여기까지 펼쳐졌어, 3시까지. 네, 그러면서 뭐 스파이어 올렸죠, 드론 다 채워놨죠. 그러면서 히드라 압박을 가는데 그것에 프로토스는 좀 질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경민 지금부터 질러 한 기를 흘리면 안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경민 선수가 3시 쪽에 늘어나고 있는 해처리는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 저 지역까지 해처리를 늘어난 거 알고 있다면은 여기서 다크템플러 한 개 정도는 생산을 해서 3시 쪽으로 좀 보내면서 딜러슨 히드라와 계속 맞상대를 해주는 그런 그림도 좀 그려줘야 되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경민 선수는 지금부터 멀티 따라가게 되면 적에게 답이 없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 게이트웨이 올인입니다. 예, 자원자 안에서 한 방의 힘으로 예, 모든 것을 좀 이겨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만약 타이밍에 맞게 러커가 나온다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수비하면서 성큼과 여러 가지 이런 수비 라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 그리고 돌아가던 포즈 결국은 공업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렇네요. 그 저글링 한 게, 어, 예. 네, 저글링 때문에 파괴를 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버텨는 있으니까요. 이거, 네. 그것도 좀 아프네요. 아, 이거 오랫동안 버텨놨는데 좀 아슬아슬할 때 결국 파괴되니까 도리어 안 돌아가는, 뭐, 희망이라도 희망 그렇죠. 공유시켰네요. 유일한 희망은 견제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날라서 가야 돼요. 지상으로는 견제 못 떠나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은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 경기 볼 때 컷을 괜히 맞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자, 다카나, 안전 반응이 굉장히 빠르죠, 고광민. 근데 보통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견제를 해주고 다크가 드론 한 개 잡고 드론 쫓아낸 것만으로도 야 점수 많이 땄습니다. 이제는 한 방 기대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에서 이득을 거둬야 돼요. 그만큼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러다 다크까지 만약에 잡히고 나면은 지금 결국 드론 하나 잡고 그냥 만 거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커세어도 잡혔고 고감 선수의 움직임은 굉장히 민첩하거든요. 네, 지금 상대방이 역류탄을 이용을 해서 예, 다크칸의 마일스톰을 통해서 일발 역전 역시 노리겠다 라는 생각인데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렇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런 멋진 그 프로토스의 정말 영화같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으면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셔틀 이동하는데 아 히라이스가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사이언스톰 위쪽에 일단 드론 잡고 야 일단 이번 스톰은 괜찮았고요. 네 셔틀 살려가야 됩니다. 셔틀이 있게 있어야 상대방의 병력 움직임을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못 빠져나갔죠. 아 이거는 이경민 정말 이런 상황에서 역전 시나리오를 이경민 선수가 일단은 쓰고 있는데 협조를 해줘야 돼요. 고강민 선수가 만약에 뮤탈스크를 생산을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 럴커가 부족하는 타이밍이 생기고 그 타이밍에 어? 저 일단은 뮤탈스 생산했는데? 네. 일단은 수가 그래도 적어서 그렇죠. 일단 이게 잡히더라도 프로토스가 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이게 통한 다음에 저그가 놀랄 때 재정비가 되지 않고 예 진열을 좀 가다듬지 않고 예, 병력이 따로 지금 분산되어 있는 그러한 저그의 빈틈을 노려야 됩니다 이경민! 자 여기에 묶어서 박세 필살기를 쓰기는 너무 아깝거든요. 이거는 그냥 드라군만으로 그냥 수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카콘 일단 위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죠. 일단 묶었죠. 일단 하지만 지금 이게 템플러스톰을 바로 써야 됩니다. 금방 도망가거든요. 사이스톰 일단 위쪽에 뮤탈을 녹이는데 장기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뮤탈스카 생산했기 때문에 일단 럴커 숫자가 좀 부족한 그 틈을 지금 타이밍밖에 없어요, 이경민 선수는. 자, 일단 두기 정도 잡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경민 자신의 필살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좀 약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화력에 이제는 뮤탈이 방해가 분명히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드론을 보충했고 해처리만 늘렸단 말이죠. 8게이트에서 병력 찍었습니다. 기회 왔습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자, 공격을 완료됐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의 병력들이 얼마만큼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 아니에요. 러커 준비됐고요. 힘입니다. 예, 3시 멀티입니다. 3시 멀티 가서 예, 경에 지금 팔치되면 단순히 여기에다가 지금 지나치게 자원 쓰고 있거든요. 전지역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시를 뚫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물러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럴커 숫자가 계속 실시간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병력도 뒤쪽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돌리려고 하면 끊어지는 병력들을 한번 끊어놓기 위해서 공격들이 저번에 보냈거든요. 그렇죠. 아, 이 템플러! 하이 템플러 뒤에 잡으면 아, 일단 수동 썼고요. 일단 여기에요. 그런데 럴커! 지금 네. 없어요, 이쪽은 럴커가! 럴커도 없고 지금 수비 라인이 별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뒤쪽 기대 자, 성 잘 써줬고요. 성할 수 없고 아직까지 럴커도 남아있죠? 네. 누굴 만에 보이는데요. 이거 뚫어내는... 그렇죠, 타이밍 잡았습니다. 이경민 역시 뚫기를 뒤까지 올라가는데 공항민의 병력은 어딨나요? 네, 반면에 공항민의 해체리를 지나치게 되면서 왜 여기가 위험한 멀티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았는지 이경민에게 이 그래도 그나마 기회가 있습니다. 옵저버 잡아야 돼! 위쪽에 럭커 한 개 또 있거든요! 자, 일단 옵저버 계속 나갔고요! 그렇죠. 일단 럭커 있고! 야,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이기면서 또 병력도 올라오는 모습이 믿음에 보이고요! 네, 그래도 지금 병력 충원이 아, 근데 상대가 안 됩니다. 병력 충원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컨트롤 잘해줘야 되고요. 자, 사실 올라가기는 아직까지 공간이 좀 애매하거든요? 야,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흔들어주고 이쪽에서는 드라군이 이쪽 동서가 컨트롤해줄 수 있는 양이 남다 보니까 야, 이거 흔드는 그림인데요? 자, 병력들 일단 좀 나눠졌고 지금은 좀 아쉬운 좀 아쉽습니다. 멀티에 넥서스 지을 자원도 아끼는 판단 좋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모든 병력을 게이트웨이 찍어내는 이 판단 기가 막힙니다. 이경민 지금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기세 올린 거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중신을 이제 완벽하게 날려버려야 된다, 이경민은. 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것이 저글링인데 저글링으로 드라군 압도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질러스도
무턱무턱하고 이 지역 행천이 점령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경민은 네, 반면에 고강민은 이렇게 잘해놓고 여기서 뚫리게 되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해철이가 많습니다. 아직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기강지선은 아직 살아있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일단 지나치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드라군하고 비율 자체는 진로 비율을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드라군이 버티고 있는 와중에 진로시 계속 도착한다는 게 문제예요. 반대로 고강민 선수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인식 적응밖에 없는데 적응이 금방 녹아버리거든요. 아, 이경민 이렇게 많은 건 어째서 진로? 정말 이 병력자 내기와 중공자는 기가 막힙니다. 아데나 근래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적응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응보다는 진로시 강공이 되거든요. 예, 이거 기회를 잡았고 3시에 다수 현철이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어요. 본진보다 더 중요한 곳이었어요. 왜 4시 지역, 영양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 그렇게 지나치게 수비자원을 투자한 건지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모아서 이경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만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에 해설이 펼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화민. 근데 여기 지역이 지금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미 해철인 4개가 파괴당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유닛 생산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너무 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널커 또 잡혔습니다. 이제는 옵저버 잡혀도 이 지역 진런만으로 밀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여기 또 올라가죠 이경민 선수. 그래도 아직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막기만 하면 옵저버 이깁니다. 아직까지도 막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예를 들어 가스만 좀 축적이 많이 돼 있다라면 브탈레스크 한방 나와서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다가 버텨내면 이기는 건데 왜 진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던전 이거 아니냐 지금 공동 유닛에 관련된 그런 움직임인데요. 진럭 유지 병력 건데 이경민은 왜냐면 지금 찍을 수 있는 최고 영역 네.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도 어찌어찌 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 충분히 걸려 고강민이요. 타입은 끝났죠. 지금 여기까지 많이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질려서 나머지를 다 찍었어요 힘을. 그렇죠. 또다시 해처리가 또 파괴가 당했다는 부분이 계속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고. 아, 진짜 도움을 못 받나요? 정말 질럿이 지금 거의 저글링처럼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 포인트를 잘하네요 이경민 선수가. 계속 오네요. 네, 질럿 블러드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액세팅 가지고 이게 그냥 질러만 찍습니다! 네. 잘못 보면 질러서 공짜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제목은 이경민 블러드로 해야 되겠네요. 와, 이거 진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의 그런 경기입니다. 아프지 앞마당까지 쌍 빌렸고요. 하이브로 올라갔습니다, 고강민. 그렇죠. 확실히 고강민 선수가 그 본진 쪽, 다섯 쪽 본진 다섯 미탈스크가 잡힌 것은 소수밖에 되지 않는데, 추가적으로 네. 미탈스크 생산까지 치면 거의 한 부대가량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아드레날 글랜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네. 자, 하이템 플러스 지금 상단으로 위쪽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스포링풀. 자, 드론을 버텨주고. 지금 먼 공간에 있었던 아직까지 생산 자원을 통해서 생산 기반 네. 여러 건물을 통해서 변화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아드레날 글랜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슬슬 질러스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이템 플러 많이 나왔었죠. 아칸 나오기 전에 그리고 받기만 하면 자, 결국은 고강민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 하이템 플러 질러 거의 안 남았죠. 네. 고강민이 왜요? 이렇게 밀려도 고강민이 좋습니다. 자, 왜냐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다 아칸으로 변신. 그렇죠. 그동안 질런들만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스가 남아도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진짜 아칸이 한 번에 이렇게 아칸 나오는 거는 저도 처음 보네요. 그렇죠. 원래는 그냥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역시나 축적된 가스 있지 않습니까? 6아칸, 6개의 아칸 인프에 다시 한 번 더 질럿을 찍어서 러시가 됩니다. 7아칸이죠. 야, 이거 포스 네. 있습니다. 가스가 굉장히 많았네요, 네. 이경민. 이 선수가 토스전에도 스톰업을 안 하는데 저그 정도 스톰업 안 하고 경기 끝내겠네요. 진짜 스톰업은 했죠. 네, 확인했습니다만 네. 야, 이거 아칸을 위한 해야죠. 약간 데코레이션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요. 와, 한 번 더! 이거는 뭐... 한 번 더! 와, 이렇게 되면 이거 위력 있습니다. 심악한! 야, 이거는 네, 확실히 고강민 선수가 이거 널커 한 부대가 있어야지 이거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냥 지금은요 앞마당을 다시 깨고 본진 가서 상대방의 병력 잡은 다음에 그런데 변수를 고강민 선수의 11시 멀티를 모른다는 겁니다. 3시에 해철이 깨고 앞마당 깨고 와서 6시에 미나야 멀티를 수복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경민. 자, 이경민 선수 바로 2점까지 걷어내고 있는데 고강민은 지금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병력들을 좀 상대해줘야 됩니다. 겨우 질러서 이렇게 정말 러쉬들을 막아내면서 한 번 버틴 건데요. 그렇죠. 널커가 한 부대가 있든 울트라가 한 부대가 있든 뭐든지 정말 최고급 유닛으로 한 부대가 필요한 상황인 건데 고강민 선수 해처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집중해서 적을 막아내기가 어려운 상황. 따로 떨어졌으면 막아내기가 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유일한 희망은 11시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고, 예, 디파일러의 다크서브로 지금 아칸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밖에 없고, 그래도 이경민 선수가 자신이 좀 경기가 많이 유리하다라고, 예, 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병력 멀티 계속 밀었기 때문에, 예,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을 이용을 해서 디파일러만 다수를 생산하게 되면 결국 저 아칸이 럭커에 의해서 바보가 됩니다. 그 상황을 아직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쪽 지역 견제를 한번 필요로 하는 듯 아니겠습니까, 사이썸? 자, 정부가 아무래도 확실히 지상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글링 럭커만 계속 지금 생산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디파일러까지 생산해주는 모습인데, 이경민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굳히려면은 커서 생산해주면 됩니다. 커서 좀 뽑아줘서 공중 날아다니면요, 이경민 선수 입, 고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히드라도 체제 전환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보았던 지상 병력들의 이동 좀 있습니다. 상대편의 병력 위치까지는 파악을 했고요. 예. 고강민. 네, 그렇죠. 그래도 고강민 선수가 상황에 맞는 병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럭커 다수, 다크스완과 플래그,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면 교전에서 힘싸움을 벌여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프로토스 이깁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무조건 다크스완으로 정말 저 압도적인 위력의, 예, 아칸의 공격력을 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공격력 아칸에게 전원 저글링은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기억하고 나오는 이경민 욕성 없을 때, 아, 스톰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거든요. 일단 옵정을라도 옵정을 잡았습니다. 아, 근데 스톰이 있기 때문에 소속 워커, 네, 정도는 잡아줄 수가 있고요. 잠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이경민 선수. 아, 이정희 스톰 이거 주도권 잡네요. 확실하게 잡네요. 원래 좀 상황을 좋게 만들었었지만, 예, 끊임없는 하이템플러의 견제를 인해서 이제 고강민 선수는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안전하게 병력들이 압박할 병력과 수비할 병력을 재배치하는 거 보세요. 병력의 위치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프로브도 얼마 생산하지 않았거든요. 네. 완벽한 자원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경민 선수예요. 자, 또다시 이경민이 이쪽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죠. 상대편 압박과 더불어서 이쪽 지역 계속해서 뭐 맴돌고 있습니다. 계속 지나가면서 한 번씩 던져주면 되니까요. 워낙 자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고원 선수가 그 한시쪽 끝쪽에 스파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지가 나오는 게 좀 많이 늦었죠. 네. 자, 그래도 이번에 셔틀 잡아줬고요. 하지만 지나가면 드론을 녹여버리네요. 그쵸. 이 정도만 드론 잡아도 웃을 수 있는 것이 또 이경민 선수고요. 자, 옵점은 또 좋네요. 옵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전히 이경민 선수는, 예, 타 스타팅, 타 지역 멀티를 정찰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프로토스의 지금 불안 요소가 뭐냐,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자신이 그냥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병력에 모일 때마다 게이트웨이 병력만 짜내게 되면요 별 리버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역전의 가능성을 빨리 찾는 건 뭐죠, 고강민 선수? 그렇죠. 집중력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경민 선수의 아칸은 무슨 별자리 만들게 생겼어요. 북두칠성 만들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강민이 지금 계속해서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 몰래몰티가 있기 때문에 계속 힘을 바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 고강민 선수가 역전을 하려면요 앞마당 가스멀티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가스멀티가 한 군데가 더 필요해요. 지그가 같은 구조에서는 계속 그 스톰을 통해서 바꿔주기만 하더라도, 몰래멀티를 모르는 이경민 선수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득을 보는 전투거든요, 지금 상황이요. 자, 그리고 네, 옵점 없이 일단 하이템플로 어느 정도 길을 뚫어놓고 있습니다, 이경민. 그렇죠. 예, 지금 미리, 예, 바로 잡아놓은 다음에 럭커를 줄여두고, 뭐 이제 옵점 왔죠. 예, 이제 슬슬 러시 타이밍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 아, 일단은 하나는 허용할 수밖에 없겠고요. 앞마당 지역, 언덕에 내린 게 더 무서운데요. 네. 자, 플레이도 이제 생겼고, 자, 고강민의 가능성은 이런 것인데요. 근데 옵점은 계속 더 올라가고요. 플레이가 나왔다라는 것은, 예, 그래도 고강민 선수가 정말 그냥 완전히 진로세계 끝날 뻔한 상황에서 이 상황까지 그 상황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집중력 보세요. 그렇죠. 즉 고강민 선수의 집중력이 완벽하게 살아있고, 유일하게 상대방이 이길 수 있는 변수가 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뇌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또다시 옵점은,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11시역이라든지 아웃 쪽의 해처리를 좀 완성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고강민 선수가. 지금 거의, 지금 하이 템플러의 사인스톰은요, 저그대 테란에서 테란이 베스 쓰는 것이랑 좀 비슷한 효과예요. 스톰 써주고 바꿔주고, 써주고 바꿔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주력 유닛이 아칸이다 보니까, 질럿보다 아칸 숫자가 더 많죠? 아칸이다 보니까 플래그를 써도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디파일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플래그 맞아봤자 아칸은 간지럽습니다. 거의 뭐 간지러운 수준도 아니죠. 귀엽죠?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다크소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 지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러쉬를 들어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여만 놓고 있으면 이깁니다.
이제서야 멀티 정찰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 이상하거든요. 11시 멀티 종료에 지금 자원 채집을 다 했고요. 11시 멀티 떨어질 즈음에 그것을 이제 11시 이제 9시 앞마당 멀티 지역으로 옮겨서 커널 뚫고 그 지역에서 리파일러 러퍼를 통해서 수비. 그렇게 되면요 결국 이것이 이 9시 본인까지 멀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시간을 고강민에게 내준다면 이경민 지금까지 얻었던 여러 가지 이득이 굉장히 그렇죠. 요즘 상황에 영향을 해서 진력 견제 갑니다 이경민으로요. 네, 미네랄 멀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해처리만 건설하지 못하게 준다면 결국에 가서는 게스 숫자가 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프로토스가 계속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경민 선수의 그 다카칸이 예, 나온 모습이 피드백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써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시 한번 다카칸 위쪽으로 네. 올라갑니다 이경민. 그렇죠 디파일러 보이자마자 피드백. 야 진짜 이경민 이게 견제라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요. 네 언제 보여 프로토스가 주도권을 쥐는 것 같아서 지금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못 들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경민 그래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래쪽 지역은 어쨌든 안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정찰력의 정찰의 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고감민 선수가 상대방의 병력을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네 지금 이제 이경민 선수도 슬슬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고강민 선수 그리고 끝내 저글리 소규모라도 보내서 바로 이 넥서스 견제까지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자원 상황이 정말 어려운 고강민 선수 입장에서 야, 이 지역의 럴커 드랍 업그레이드를 눌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할 따름이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고강민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추가적인 가스 멀티 11시 쪽이든 9시 쪽이든 어쨌든 해처리 완성시키고 선거 콜론이 건설하고 거기에 럴커 버로우를 할 수 있는 그 커널을 뚫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에게 잔뜩 얻어 맞은 이경민 선수의 병력들이 그렇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커널을 뚫려 있고요. 네, 그래도 이경민 아직 좋습니다. 그냥 여기 미네랄 볼 때 이제 드디어 알았죠. 네. 원래 알았으면 그냥 예전에 지지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여기 멀티 깨고 예, 그 바로 오른쪽에 가스 멀티 하고 있는 지역 깨버리면 됩니다. 그 드론만 이제 병에 살리는 게 낫습니다. 자 드론만 이제 다 빠져나갑니다. 아 긴급 대피 커널 결국은 뭐 몇 개는 잡혔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정도 온전하고 바깥으로 나갔고 이쪽 미네랄은 쓸 만큼 났었거든요. 저 고강민 선수 입장에서 11시 쪽이나 9시 쪽이든 둘 중에 한 군데로 또 성공을 시켜야 예, 또 시간 연장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컷해주는 모습 좋아요. 확실히 같이 서로 하나씩 가져가게 되면은 그래도 토스가 좋은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이제는 또 센터 지역까지 나가서 저 센터 중앙 지역에 가스멀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 예, 지금 러커를 쫙 배치시키는 겁니다. 디파일러 그런 다음에 한번 좀 멀티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서 막멀티 좀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이경민 선수도 조금 더 건조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네 해처리 펴지고 다크선 펴지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급해질 수 있어요. 추가 멀티를 원하는 타이밍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글링들도 이제 하단으로 이동해서 또 다시 견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넥서스 자 이쪽 지역들 따로 캐논 뭐 자원들은 많이 빠져나가는 게 분명합니다만 견제는 충분히 이뤄내고 있는 네. 고강민 이것도 아까운 겁니다. 자 이경민 선수도 공격을 한번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올라가죠 3시 2시 네. 2시 자 다카칸이 앞쪽에 가서 디파일러 플래그 아 디파일러의 피드백을 네 일단은 피드백이고 뭐고 지금 이거 로커가 너무 많고요. 네 일단 쭉 뒤로 가면서 로커만 배치하게 되면 역시 못 돌습니다. 못 올라가거든요 지금 상황은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시간도 끌면 11시 정도 얻어낼 준비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고강민 이 멀티 취소 그리고 지금 새로 가스 멀티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고강민 선수 그 지역에 나이더스 커널로 뚫고 예 지금 참 큰 짓기 네 여기에 이제 커널이 뚫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언덕을 끼고 수비를 해줄 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야 11시 쪽에 처리가 일상 완성이 된다면은 예, 확실히 고강민 선수도 희망이 앞서서 계속 희망을 이어나갈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희망이 희망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 그냥 경기 이기는 거죠. 하지 전 멀티 완성이 되게 되면 그렇죠. 네. 어쨌든 왜냐면 이경민도 지금 7시 지역 하나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프로토스의 병력은요 기동성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멀티할 때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이 병력을 쓸모없는 병력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감돼요. 그래서 올라가 뚫어버려야죠. 저 커널 아직까지 안 뚫렸죠. 안 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이거 안 주면 이경민 이제 완전히 얻어낼 수 있죠 분위기를. 그럼요. 자 일단 여기 언덕까지 올라왔는데 서클은 이제 시간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근데 커널은 안 뚫리죠. 아 커널 붙네요. 자 이제 확실하게 파괴를 시키면은 정말 뭐 역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이고 네. 야 정말 워낙 이제 프로토스의 그 가스 유닛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스의 병력들을 갉아먹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 만약에 이 멀티에 이경민 선수가 방심을 해서 러커 수비라인까지 갖춰졌다. 예, 러커 한 대여섯 개가 저 지역으로 올라왔죠.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 잡은 경기를 상대방에게 그냥 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옵저버를 정찰하면서 센터 지역을 지금 이제 고강민 선수는 절대 그냥 업무도 못 내죠.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고강민 선수는 지금 다시 한번 3시 나오고 있거든요. 3시에 미네랄 멀티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러커도 나와서 수비 라인을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소규모 견제 그리고 다시 한번 병력들 아래쪽으로 내려보냅니다. 고강민. 아, 이 정도 병력들이 지금 현재의 고강민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수도 있고 공격 실드 1업한 일단 이경민의 나머지 병력 역시 자 어느 정도 지금 갈피를 좀 더 잡아야 될 때 보이거든요. 중앙은 확실히 얻어내고 있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널커 버러우를 하고 여기서 또 시간을 쓰는데 조금 네. 사냥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걸 어느 정도 교전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디팔로를 통해서 뭐 이득 거둘 것이 별로 없고 그 다카칸이 있기 때문에 하이템플러의 사이언스톰으로 또 롤커를 계속 바꿔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 확실히 계속 공현 선수에게는 부담이에요. 평제 싸움은 너무 부담이에요. 네, 일단 공현 선수는 싸워서 이길 생각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효율적인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상대방의 멀티를 어디 하고 있나 넥서스만 찾으면서 저글링이 테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셋이 멀티 자원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넥서스 짓는 것을 한 번 더 취소하게 되면 이경민 선수도 자원난을 허덕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일정수의 수비 병력은 꼭 9시 지역에 중앙 멀티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둬야 돼요. 아직까지 센터는 이경민 선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러커가 거의 한 두 부대가량 쌓이게 되면 무슨 탱크가 시즌모드 전진하듯 전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경민 선수가 조금 더 저글링들을 움직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아 상단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 지역에 이경민이 이제 확보하게 된다면 또다시 불이 확실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민 쪽으로 항상 공항 선수가 계속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아 이거 템플러 4개입니다. 값싼 저글링하고 이거 바꾸면 진짜 너무 손해죠. 아 지금 여러가지가 효율적인 움직임 때문에 일단 공항민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 아 이건 네. 현재 상황이 그렇죠. 됐고요. 방금 교전은 정말 좋았고요. 고강민 선수 입장에서 계속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은 어쨌든 프로토스의 덩어리 병력을 갉아먹을 수가 없었다는 부분이 가장 컸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고 경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어쨌든 버로우를 하고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을 형성한 상태에서 프로토스의 병력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야 진짜 꼭 간비 맞네요. 네. 자원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일찌감치 깨졌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생명력이 어느 정도는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마다 혹은 뭐 4시 멀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자원이 떨어질 즈음에 저 라인을 조금만 더 전진해서 그 12시 중앙지역에 멀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 멀티까지만 나가면 됩니다. 서로가 자원난의 허덕이죠. 지금 잡아주신 딱 이 지역까지만 전진해서 디파이어를 동반하면 또 수비가 됩니다. 네. 자 지금 고광민 선수가 다시 한번 뒤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냥 힘 대 힘으로 부딪히면 당연히 공항 밀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굉장한 수비를 보여주네요. 가스 멀티가 정말 지금 없는 한동안 이제 투가스 그리고 먹어봤자 삼가스인데 예전에 먹던 거 그거 먹으면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고강민 선수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래도 이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스톰으로 쓰고 뭐 하면서 바꿔주면 럴커를 계속 줄여주면 이제는 고강민 선수가 럴커가 늘어나는 숫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상당히 이거 화려한 움직임들 화려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이경민 하지만 그 아콘을 직접 부딪힐 수는 없는 현재의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칸을 수비에만 쓰고요. 지금 9시 그 여기 중앙 멀티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9시 앞마당까지 멀티하면서 그냥 단지 수비용으로 쓰긴 했습니다. 어차피 공격을 가서 뚫을 수 있는 지역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멀티 늦게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네. 상대방 멀티 주지 않으면서 자신 하나 정도 추가 멀티 가져가고 가스가 조금 자원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지금 두 개 가스 멀티 들어가기 때문에 리버 한두 개씩만 섞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일단 상대편 앞마당까지 고강민 선수의 저글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물론 중앙적인 이경민이 병력들을 배치시켜서 중앙을 얻어내고 있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이 9시가 그렇게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는 고강민 선수의 널커가 네.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롤커 숫자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거 옵저먼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거든요. 이제는 저 얼만큼 있죠? 일단 뒤쪽에 럭커 대략 지금까지 그리고... 한 부대 네. 네 대략 한 부대 정도 있고 일단 활약면에서는 여전히 열세죠. 그래서 고강민 선수는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멀티를 허락한 곳까지는 주겠지만 그 다음 멀티를 주지 않으면서 프로토스를 급하게 만들고 오게끔 만들겠다. 이것이 여전히 지금 이경민 선수, 아, 지금 고강민 선수가 노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경민 선수를 그 도발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괜히 안 좋은 지역까지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씩 이동하는데 저글링이 또 돌아갔습니다. 옵저버 또 잡아줬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다카칸이 또 디파일러 피드백을 써줬죠? 그러다 보니까 자, 저 디파일러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자신의 지역 9시 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지금 피드백으로 두 개 정도의 디파일러 잡아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특공대 병력들이 우회를 해서 다크 선과 함께 넥서스를 파괴를 시켜야지 어쨌든 희망을 연할 수 있는 건데
어우, 못 봤죠? 아, 저 안 보이죠? 네. 네, 이게 지금 여기 나이다스 커널을 뚫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자, 저쪽 지역을 어쨌든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시야는 걸리겠습니다. 네. 얻어낼 준비는 고광민. 저 지역에 커널 뚫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네, 지금 이경민 선수 7시 가스 지역 멀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자원이 동이 날 때 저곳에 커널이 뚫리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력은 상대방 이경민 선수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결국 자원을 다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병력 본인처럼 그 지역에서 생산해내면서 9시 2개의 멀티를 끊어주게 되면 아직까지 지금 고광민 선수가 한 15분 정도 모르는 그것밖에 없어요. 상대방 자원 마르게 만들기.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막 만들고 이걸... 있는 게 고광민이거든요. 지금 패트를 시키는 것 같아요. 패트를 못 보죠.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 지역의 커널을 뚫고 어쨌든 언덕 아래쪽에. 아, 또다시. 네, 그래도 이경민 선수 템플러도 아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포지 두 개 지어주면서 업그레이드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후반 작업. 좋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네. 템플러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잡혀요. 아, 진짜 이경민 선수 지치겠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 있나 싶을 거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온 거. 야, 시크 커널 뚫리죠? 야, 네. 이제 자원이 떨어질 즈음에 이 지역을 본진화시키는 겁니다. 본진처럼 재건을 하면서 예, 여기 멀티를 먼저 사전에 러커가 자리 잡고 디파일러가 스웜을 뿌리고 플래그를 뿌린다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아직까지 그래도 고감민 선수가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는 선수가 아니에요. 저 7시 지역의 커널이 완전히 뚫리고 뭔가 지금 이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걸 아직까지 확인을 못한다면 이 크랩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다면 아 지금 이경민 커널 들어가고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요. 실세요? 커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실세 커널 뚫고 한 번에 쑥 내려온다 쑥 내려온다 더 내려온다 아 지나가네요. 이러면서 9시 지역 멀티를 깨버리게 되면 지금 이경민 선수도 이게 웬걸 싶은 겁니다. 저 디팔러까지 와서 확실하게 밀어야 되는데 디팔러도 와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어쨌든 언덕에서 자리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언덕 디팔러 왔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고광민 선수. 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포스트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짜증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러커스가 너무 부족해요. 일단 러커스가 부족한 것은 그나마 지금 이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다행이긴 합니다. 네. 자, 닥스원 업그레이드하고 뒤쪽에 러커 더 있습니다. 예. 자, 아래쪽으로 병력 더 올라오는데요. 더 올라오는데요. 다크스럼 언덕 위치 자세만 뿌렸습니다. 고원님 템플러스가 일단 적다라는 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양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전투예요. 이미 또 잘라줬거든요. 이 아웃시 전투에 이게 문제예요. 질러 적죠. 악한 많죠. 수업이 약하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올라와서 저그가 좀 손해를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솜을 잘 썼네. 자, 사이언스 얼마 없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잘 쓰겠습니다만 글쎄 이전 중에서 아크를 이렇게 소비하게 되면은 이것도 그렇게 좋은 네, 그림이 아닌데 이겸민 여기서 그래도 럭커 한 번만 더 오고 스톤만 뿌리게 되면은 이건 고광민 선수가 많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야, 이거 병력 날아갔거든요. 야, 고광민 어우 간민 고간민 이거 괜 이거 진짜 와 이번 포스 짓는 경기 중에 최고인데요. 그렇죠. 이 악한 풀 다 꺼지면 지금 이경민 뭐로 먹고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야 없는 이경민 당황했습니다. 이 경기 이렇게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경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들었습니다. 거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가스멀티가 지금 마르는 상황에서 고광민 선수도 마지막 병력이거든요. 지금 포스 보시면요. 전체적인 병력을 민낯 잡더라고요. 없죠. 안마나 빼고. 지금 이제 커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진짜 이 없는 자원 짠에서. 아, 와 고광민. 지금 이경민도 7시죠 자원 떨어졌죠. 그리고 중앙이죠. 9시 중앙 멀티가 다 한대. 네, 이렇게 되면 효율성의 문제인데 서로 자원이 하나하나 싸움입니다. 그런데 러커가 방사멀티에 있어요. 러커 지금 스톰에 한 방씩만 맞게 만들고 소환 뿌리면 누가 좋냐. 적이죠. 그렇죠. 여기서 압도적인 소환 나가게 됩니다. 아직 이경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경민 선수 이제 나머지 병원들 앞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다크소 다크아카들이 사라졌고 다 좋아요. 굉장히 많이 죽었죠. 네, 러커 숫자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많이 부족합니다. 서로가 서로 부족해요. 서로 그런데 이경민이 그래도 아직 병력은 많습니다. 이걸 끝내버려야 돼. 못 그렇죠. 끝내면 지는 거예요. 하이템플러가 뒤쪽에서도 좀 오고 있다는 부분이 네. 아유 광명서 이거는 막기 힘들겠는데요. 네, 일단 러커가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자 병력 나머지 모아서 한 번 더 올라오거든요. 자 안쪽 들어왔을 때 하이템플러 위치 일단 그 문제에서 아 크게 들어가네요. 지금 고감민 선수가 잘 버텨줬었는데 일단 지금 자원난에 약간 좀 허덕이는 그런 모습이고 이경민 역시 그렇게나 좋았던 상황에서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땀 흘리는 거 보세요. 이경민이 엄청 땀 흘리고 있거든요. 고감민 선수 아직까지 병력들 어느 정도는 보내고 있습니다만 아 근데 드론을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가능성이 가능성 계속 눌러주겠습니다. 커널 결국은 파괴. 아, 이 정도까지 끌고 온 것 자체도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고 그렇죠. 야 이경민 선수 입장에서도 아우 진단 좀 뺐을 것 같습니다. 지지아 여기 이경민의 승리. 네. 정말 진짜 땀을 흘리는 건 이경민이에요. 이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상황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 네 정말 고광민 선수는 이 정도면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경민 뚝씨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고요. 이것이 이경민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땀 흘리는 모습 보세요. 정말 잘했습니다. 아 멋진 경기 두 명의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정말 고광민 선수의 정말 근성을 좀 엿볼 수가 있었고요. 이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때 정말 잘했던 부분이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구성력들을 널커 다크섬이 있는 부분에 들이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규민 선수가 볼레벌티를 체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리함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경민 선수와 고강민 선수 경기. 물론 이경민이 전반적으로 좋은 그림 만들고 분위기 만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전에 고강민에서 한 15분 전에 지진 나왔어요. 그럼요. 그런데 정말 그 없는 살림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강좌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그 없는 자원 가지고 서울링 돌리고 드랍 가고 러커 선수와 뒷발열로 버텨내는 이런 근성에 KT에 기다리고 있는 서울 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경민 선수의 뚝심 역시 사실 소중만의 그림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자, 그 이후에 이경민 선수 정말 힘겨운 저항을 뚫어내면서 구강민을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의 2대1을 만들어 성공한 이경민 선수입니다. 전투를 다 끝내고 이경민 선수가 킷을 접는 그런 느낌이 뭔가 네. 좀 다른 느낌 좋습니다. 경기 전에 지금 엄청 덥거든요 상황이. 그렇죠. 네. 아 정말 그 끝나고 나니까 너무 더운 거죠.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정말 치열한 경기를 이경민 선수가 펼쳤었고 역전의 역전이 거듭될 뻔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프로토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여차하면 거의 역전이 만들어질 뻔도 했죠. 아 정말 기가 막힌 플레이로 선수들이 했었고 이런 경기가 역시 포스 시즌에서만 또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명경기를 만드는 두 명의 선수 네 번째 세트가 끝나면서 이경민 선수 고강민을 잡고 2대2까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그 움직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오늘 참 엔트리가 참 신기한 게 엔트리가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쪽들이 계속 패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다음 5세트는 어떤 엔트리가 되냐 할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